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내일 새벽 1시 한국 대표팀과 우크라이나의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대회 결승전에 맞춰 제주에서도 대규모 응원전이 벌어집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종합경기장에서 오늘 밤 10시부터 음악과 타악 공연이 펼쳐져 열기를 고조시킨 뒤 경기 시간에 맞춰 단체 응원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귀포에서는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 대형 전광판이 설치됐고 이곳을 찾는 도민들에게 사인볼과 응원 막대 등이 지급됩니다. 제주의 휘발유 값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주 제주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리터에 1,615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90원 가까이 비쌌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쌌던 서울은 전주보다 리터당 10원 내려 1,613원까지 떨어졌지만 제주는 0.1원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제주의 경유 가격은 리터당 1,442원으로 전주에 비해 7원 내렸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제주 지역은 전주에 비해 0.01% 내려 5주 만에 하락세로 반전됐습니다. 올해 누적 하락률은 0.59%로 지난해보다 낙폭이 크고 전세 가격도 2.1%가 떨어지는 등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모기 개체수가 급증했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110마리의 모기를 채집했는데 한 달 전 14마리보다 8배 증가했습니다. 최근 기온이 높아진 데다 잦은 비날씨로 모기 개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자풀이 우거지거나 물 웅덩이가 있는 공원과 하천 등에 대한 방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환경사랑 퍼포먼스 경연대회가 오늘 제주 학생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제주도 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구성된 12개 팀이 참가해 에너지 절약과 재활용, 나무 심기 등 환경 보호를 주제로 노래와 창작, 춤, 연기 등의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차단 방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양돈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와 포획된 야생 멧돼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검사를 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향 방문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공항과 제주항 입국장에서 돼지고기 가공품 반입을 막기 위해 소지품 검사와 방역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공항에서는 지난 4월과 지난해 9월 중국인이 가지고 온 소시지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출하 물량이 늘어 양파값 약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kg에 900원 선이던 조생양파 평균 경락가가 다른 지역의 양파 출하가 시작되면서 지난주에는 390원까지 폭락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중생과 만생 양파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양파값 약세와 함께 처리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산 조생양파 예상 생산량은 3만 천여 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구역 조정 대상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 증가와 건물 신축 등에 따른 통반 조정을 목표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뒤 해당 지역 이통장과 읍명 동장 등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주시는 조사 결과와 함께 주민 편익과 지역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고령 소비자들이 이동 전화와 택배 서비스를 중심으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60대 이상 소비자의 상담 건수는 799건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